안녕하십니까. 하나 시스템 ICT 부분 AI 사업 담당의 박민성입니다. 여러분은 AI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일상에서 정말 쉽게 들리는 AI라는 단어. 그런데 뭔지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간단하게나마 AI가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 추리, 적응, 논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로봇, AI, 바이 센터니얼맨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로봇을 떠올리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재 AI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기보다는 AI 스피커, AI 챗봇, AI CCTV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모든 AI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능을 가지도록 학습시키는 바탕 기술이 러닝머신 아니죠? 머신러닝입니다. 러닝머신님. 우리는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죠. AI에게도 그런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컴퓨터의 처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컴퓨터에게 숫자 1과 3을 주고 더하기라는 규칙을 입력합니다. 그럼 컴퓨터는 4라는 정답을 빠르게 도출을 냅니다. 규칙을 주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결과값을 인간 대신 아주 빠르게 계산해 뽑아내는 이러한 형태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규칙을 주지 않고 규칙을 유추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입력과 1과 3을 주고 어떻게 하면 4가 될지, 다시 입력과 2와 5를 주고 어떻게 하면 결과값 7이 될지를 유추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력값이 결과값이 되기 위한 규칙, 더하기를 찾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 AI가 학습한 규칙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익히며 AI는 스스로 판단과 유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핫한 주제인 딥러닝을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주위에서 보면 공부할 때 깜지를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물구나무를 사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공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I의 머신러닝 중에도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딥러닝입니다. 층위를 나누면 AI가 있고, AI의 학습 원리인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을 본따 만든 인공신경망을 활용합니다. 인공신경망은 무수히 많은 레이어로 구성되는데요. 그 사이마다 데이터가 분석되며 그에 대한 분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딥러닝을 통해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개념을 AI가 배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머리의 모양, 귀의 모양, 눈의 크기, 수염의 길이와 같은 여러 작은 변수로 나누어 두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요. 머리가 사각형인지, 귀가 서 있는지, 수염 길이가 얼마인지와 같은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데이터 간의 아주 세밀한 차이까지 모두 구분하는 딥러닝을 통하면 AI의 판단 오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딥러닝은 이미지상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 물체 인식에도 강한데요. 도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는 좌율주행 자동차나 문자를 인식해야 하는 글번역, 주가 변동 그래프를 인식해야 하는 금융 투자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AI 연구에는 복잡한 수학 계산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흐름은 한 가지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의 오류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 중이며 그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하나 시스템 ICT 부분 AI 사업 담당은 그런 AI 연구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조직, 다양한 프로트를 통해 하나 그룹 내 AI 스트림을 조성하는 저 AI 사업 담당은 그룹 대표 AI 전문 선두주자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촉진자가 되고자 노력 중인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